인퀴지터 10억 정도 있는데 세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프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투사가 불굴이 3억 5천이네. 여기 보면 이게 3억 5천이네요. 아 불굴이네. 금강을 사야 되는데 와 비싸네. 이게 불굴하고 금강이 있는데 금강을 써주신 게 좋아요. 4억 5천이네. 비싸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세가 타노스의 투사 헬멧 LT 이게 등급만 C등급만 되면 되고 C등급 무등급이라도 요 중요한 게 금강하고 투사 인챈트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뭐 아쉬운 김에 이제 불골작을 쓰는 경우는 있는데 인챈트하다 이거 인챈트 티켓 들어가가지고 인챈비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비싸네. 원래 이게 금강이 한 3억대 했었던 것 같은데 타노스의 너클 AD라고 있어요. 특히 무패삭을 많이 쓰는데 무기 페널티 삭제가 지금 3억 8천 정도 하는데 이거는 대신 무등급이에요. 등급업을 나중에 하셔야 돼요. 무등급 쓰셔도 괜찮아요. 예, 등급업이 되면 될수록 좋긴 한데 등급업은 내가 나중에 재련 이벤트 같은 때 직접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시너지가 좋은 약간 중급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종 장비는 아니고 카드는 신경 쓰셔야죠. 카드는 이제 세트 카드에 따라 달라요. 어디서 사냥을 할지에 따라 좀 달라지고 그 성지 수호자 카드를 쓰는 경우에는 100개 카드를 빼고 예, 오베자 카드나 브루탈 머더러 카드나 아니면은 아윈 병사 카드나 이런 걸 조합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내가 전체적으로 세팅 봐야 돼요. 카드 조합은 일단 타노스의 너클을 착용하고 메모장에 하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인퀴지터 설화 세팅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제 설화 갑옷 망토 부츠 예, 보통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이 설화 셋이라 그래서 11설화 갑옷 9설화 망토 9설화 부츠 이렇게 인챈트가 된 것들을 써주면 되고요. 펜던트도 반지도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대백과 사전에 일반 몬스터 방어력 무시 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백과 사전을 검색하면 이거 두 개만 사면 거의 한 5억 나오네. 여기 마방이 있고 물방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대백과 사전이 물리 방어력 42% 무시라고 돼 있죠. 프로모션 섀도우가 70% 방어니까 이걸 만약에 하나 끼게 되면 방어 무시 100%가 달성되고 100%가 방어 무시는 끝입니다. 방어 무시가 100%가 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 무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글래메이스 말고 12설화 갑옷, 설화 망토, 반지, 대백과 사전 이렇게까지 맞춰주는 거죠. 타노스 세트랑 이렇게 이렇게 세팅하는 게 1번 10억 미만의 금액으로 세팅할 수 있는 이제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고 두 번째 방법이 이겁니다. 이제 이스가르드 워리어 크라운과 글레이샤 메이스 어택 종족 물리 크기 속성 이게 조금 제니가 싸요. 제니가 많이 남을 거야. 대백과로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그럼 제니가 남으면 어디다 투자를 하냐면 이제 섀도우에 좀 투자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M 인퀴지터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보이당 3-4천 하겠네요.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단죄형으로 지금 인챈트가 돼 있거든. 이건 인챈트 초기화가 불가능합니다. 단죄하시는 분들만 사셔야 되고 인챈트는 나중에 직접 내가 돈 벌고 에센스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인퀴지터 아머, 이어링, 펜던트, 슈즈, 10강 전부 다 10강을 쓰는 겁니다. 이거를 쓰고 나서 마스터 웨폰을 쓰고 쉴드 마스터 세팅법이에요. 이렇게 찾은 게 6셋입니다. 이제 인퀴지터 마스터 6셋이라고 해서 전부 다 10강이면 좋은데 인퀴지터 값만 10강으로 사고 얘는 7강만 사도 돼요. 27재련일 때 웨폰 섀도우 함께 장착 시 얘랑 세트야. 그리고 여기도 마스터 쉴드 섀도우 얘랑 세트고요. 그리고 웨폰 섀도우와 또 장착 시 얘도 얘랑 세트 슈즈 아머도 얘랑 세트 이렇게 세트야. 이렇게 27재련이면 방어 무시가 100%가 되고 방어 무시와 더불어서 뭘 얻을 수 있냐 저항 무시 저항치랑 방어는 다릅니다. 저항 무시가 20%가 세트 옵션으로 따라와요. 웨폰 실드를 같이 장착시 차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여기다 이제 스킬 인챈트 멸화격 데미지 증가까지 나중에 에센스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판 장비를 좀 싸게 맞춰가고 뒷판에 좀 보강을 하는 식으로 했을 때 마스터 섀도우가 좋고 설화 장비 같은 경우 글레이시아 워리어 크라운 같은 경우 공속 증가치도 괜찮기 때문에 공속 잡기도 괜찮아요. 돈 없으면 웨폰 쉴드 7강 가능하고 제니가 여유 있으면 10강으로 해두시는 게 좋죠. 전체 합이 아니고 이렇게 27 쉴드 아머 슈즈가 이게 한 세트고 이렇게 또 한 세트 복잡하죠 옵션이 이렇게 27재련 또 그리고 웨폰과 쉴드와 세트 효과가 있어요. 같이 찾으면 돼. 6셋이라고 하죠 보통 마스터 6셋. 근데 마스터 섀도우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이제 공속 잡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공속 잡는 거
때문에 앞판 장비에서 설화 벗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건 좀 단점이에요. 설화템으로 했을 때 마스터 섀도우는 확실히 좋다고 생각해요. 마스터 섀도우 인챈트하는 거는 다 에센스고요. 마스터 섀도우 인챈트는 아주 쉽습니다. 직관적이고. 첫 번째 인챈트 한 개 에센스가 들어가고, 두 번째 인챈트는 에센스가 다섯 개 들어가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인챈트를. 에센스만 들고 가서. 이제 앞판을 좀 저렴하고 보편적인 템으로 설화템으로 가져간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대백과 사전 대신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스터를 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제 글레이시아, 글레이시아 가드를 쓰게 되고요. 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적으로 가게 되면 인챈트 이름 설화 묘력 가디언 인텔리전스인데, 가디언의 물리방어 방어 이 옵션도 괜찮고요. 이렇게 인챈트가 들어가면서 여기다가 요르문간드 성지 수호자 카드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백가를 찰 이유가 없죠. 마스터 셋으로 박물을 전부 다 잡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딜이 충분하면 가디언 쪽이 사실 댐감 수치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저는 이거 둘 다 있어서 둘 다 섞어 쓰는데 둘 다 괜찮아요. 이제 글레이시아 가드를 갖게 되지. 이게 인퀴지터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템 세팅 질문이 너무 많이 와서 내친김에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섀도우 세팅 부분 이거 말고도 뭐 풀페니를 조합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직업 스킬 섀도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노스랑 대백과 사전을 갔을 때랑 대백과 사전 없이 마스터 섀도우로 세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요. 마스터 섀도우가 일단은 데미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피흡하고 공속적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앞장비에서 설화템을 꼈을 때는 확실히 마스터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드바니 같은 경우는 글레가드랑 좀 비교를 해볼 매드바니 같은 경우는 어택 5%에 공속 3에 이지랜드가 어택 2%씩 이거는 소소해요. 어택이란 수치가 어떻게 보면 제일 물리공격 중에서 핫바리 옵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앞공이 적용이 안 돼요. 특성 스탯으로 올라가는 앞공도 전혀 적용이 안 돼가지고 생각보다 데미지 상승폭이 미비합니다. 일단 어택 보너스가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은데 우선적으로 챙길 옵션은 어택 퍼센트는 아니라는 거. 어택 수치로 올라가는 게 좋은데 어택 퍼센트는 잘 안 달려고 해요. 사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옵션. 어택 퍼센트. 그리고 공격속도 증가가 큰 폭으로 있죠. 공속 맞추기 쉬운 방패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근접 데미지 증가 7%, 이게 주요 옵션입니다. 등업을 했을 때는 C등급 때 파워 2가 올라가고, B등급 때 피어틱 2가 올라가요. A등급 때 굴쿨 감소가 있고요. D등급 때 방어 옵션이 있습니다. 자, 암튼 간에 이제 공격적인 측면, 여기 보면 어택 퍼센트 3%에다 어택 수치로 올려주는 게 30 증가가 있습니다. 글레이시아 가드의 경우에. 그리고 모석적에게 주는 데미지와 모크적과 모종적 3% 10%씩 추가 증가하고 2% 추가 데미지가 있습니다. 총 그래서 10%. 근데 섞어서 10%이기 때문에 이게 더 커요. 인텔리전스에서 올라가는 게 저항치가 있는데 여긴 저항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가더라도 이 방어적인 능력은 글레이시아 가드가 압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모속적 데미지가 감소가 10% 있지만 대신에 여기는 저항치가 있고요. 공격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매드바니는 C등급만 봤을 때는 글레이시아 가드보다 일단 못해요. A등급까지 가고 풀 인챈트가 들어간 상태 고급 매드바니가 아닌 이상은 글레이시아 가드보다 높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리고 여기 또 저항치가 올라가고 디펜스, M디펜스 올라가고 공격속도 증가가 15%가 있습니다. 변동 캐스팅 감소 효과에 디펜스, M디펜이 추가로 증가를 하고 저항치가 또 추가로 올라가면서 피어택 증가치도 있어요. 공격적으로 봤을 때도 글레이시아 가드가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매드바니는 장점이 있죠. 크리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12재련 A등급을 쓰게 되면 상당히 좋아요. 크리 15라는 수치는 특히 포커하신탄 인키로 가게 되면 엄청난 중요한 옵션, 크리오를 올려주는 중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글쿨 감소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글쿨, 크리오의 증가폭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드바니로 가시겠지만 열화격의 경우는 매드바니를 굳이 쓸 이유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옵션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방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아요. 물리장력 여기 들어 가고 가디언 옵션입니다. 이제 가디언 옵션 물리장력 이렇게 붙거든요. 방어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 자, 모속적 댐감, 모크적 댐감에다가 이제 변동 캐스팅 추가 감소까지 있는 옵션을 달 수가 있고요. 여기 저항치가 50이 붙어있죠. 이거 상당히 좋더라고. 그래서 방어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매드바니가 현재로 232회 썼을 때는 글레이시아 가드보다 좋은 점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점은 낮은 랩제 160부터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육성 장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12재련까지 갔을 때 캐스팅 끊긴 방크리 15라는 아주 훌륭한 옵션이 달려있다는 거. 대신에 12재련까지 가야 된다는 게 문제지만요. A등급까지 갔을 때 글쿨 추가 감소까지 있어서 글쿨 맞추기 힘든 캐릭 뭐가 있겠어요. 포카신탄 인키는 사실 매드바니를 더 선호를 해요. 저도 매드바니가 없지만 매드바니가 있으면 매드바니를 안 쓸 이유가 없어. 전투 모션이 이쁜 게. 근데 제가 이제 매드바니를
솔직히 말하면 시든급 매드바디가 있었어요. 글레이시아 가드와 데미지와 방어력 테스트를 해보고 팔았습니다. 왜냐면 육성 장비로 거의 경험치 방패를 제가 쓰거든요. 저한테는 일단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매드바니 골든급을 사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비싸서 못 사는 거지. 왜냐면 제가 지금 폭파 인키를 하고 있거든요. 폭파 인키를 할 때는 글쿨과 크리 옵션이 너무 좀 아쉽거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매드바니가 좋은 직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 인키 봤을 때는 사실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방어 글레이시아는 딜이 좀 충분하면 웬만하면 가디언의 방어에 물리 저항이 좋아요. 일단 심층 가서 맞아보니까 내가 방패를 두 개를 바꿔서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진짜 데미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다르더라고. 확실히 느껴져요 그게. 이 가디언에 붙어있는 디펜스 100과 레지 50에다가 댐감 퍼센트까지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저항치 중요한 거 아시잖아. 그리고 MD펜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MD펜도 중요합니다. 예. MD펜도 맞추면 방어 스크롤 없이도 사냥이 될 정도로 훌륭한 탱킹력을 자랑하니까 무조건 뭐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230이 넘으면 가성비가 훌륭한 글레이시아 가드가 낫지 않겠나. 글래가드는 등급업으로 했을 때 소소한 옵션이 있지만 등급업 없어도 괜찮아. 등급업으로 얻는 옵션이 약간의 저항치와 약간의 공격력이에요. 그러니까 무등급도 상당히 훌륭한 옵션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